안녕하십니까, 허영범입니다. 2015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대 삼성라이온즈의 11차전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1번 아두치, 2번 김문호, 3번 황재균, 4번 최준석, 지명타자입니다. 5번 포수강민호, 6번 정훈. 자, 통산 2007년부터 송승준 선수가 롯데자이언츠의 유니폼을 입고 231경기에서 90승 69패, 평균 자책점 4.21, 그리고 1300이닝을 소화를 했습니다. 타선이 터지지 않으면서 패배했고, 자 지금 포크볼 빠졌어요. 송승준이 직접 달려가서 1루! 아, 몸에 맞았습니다. 풀카운트. 아하, 변화구를 참아내네요. 변화구. 아, 또 놓쳤어요. 아, 중견수 정면 잡아냅니다. 3루 주자 태그. 아, 정말 주지 않아야 될 점수를 주네요. 이 높다라고 봤을 때 잡아 당겼습니다. 우중간 쪽 대지를 가는 2루타. 펜스를 직격했고 타자 주자 아두치 2루에서 네, 지금은 아웃 판정이 됐고 아두치는 곧바로 챌린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또 롯데가 아두치 선수가 2루타성 타구를 날렸지만 이 발빠른 아두치 선수가 2루에서 잡히면서 아웃이 됐습니다. 7패입니다. 밀어쳤습니다. 이번에도 2루타성 코스. 네, 아, 중견수가 걷어내네요. 잡아당겼습니다. 유격수. 아하, 저걸. 변화구를 밀었습니다. 2루수 옆에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김문호 열심히 달립니다. 홈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점수 1대1. 롯데가 기분 나쁜 점수 한 점을 상쇄시켰습니다. 아하, 지금도 우전 안타네요. 홍승준 선수예요. 몸쪽공 3루수 걷어올려서 아, 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2루 주자가 1루 주자 3루까지 갔습니다. 높이 뜹니다. 아, 얕아요. 자, 승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익수 김문호가 잡았고 홈까지 다이렉트로. 점수 2대1이 됐습니다. 3볼 1스트라이크. 볼입니다. 선두타자 이승화 볼넷. 높은 공을 잡아당겼습니다. 날카로운 타구 좌측에 안타. 주자 2명 몸쪽을 걷어올렸습니다. 우측으로 빠져간 타구. 아, 원인 트랙 앞에서, 담장 바로 앞에서 잡혔습니다. 중전 안타입니다. 3루 주자 홈으로. 이번에는 김상수를 뚫어내는 황재균. 점수 2대2 동점. 삼성의 리드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원앤투 변화구를 잡아당겼습니다. 좌측 펜스를 원바운드로 맞췄습니다. 2루 주자 여유있게 홈으로. 1루 주자 황재균. 1루 주자 황재균 홈까지 들어왔습니다. 4번 최준성의 2타점 적시 2루타. 점수 4대2. 더블스코어 만드는 롯데자이언츠, 주인공은 캡틴 최준성입니다. 자, 지금 사실 변화구가 한복판으로 갔고, 워낙에 최준석 선수가 이 라인드라이브성의 타구를 잘 만드는 선수이기 때문에 완전히 뭐 좌익수키를 넘기는 타구. 그리고 사실 최용우 선수가 뭐 펜스플레이 자체가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1루 주자 황재균이 홈으로 들어오는데 여유가 있었습니다. 밀어쳤습니다. 우중간 우익수. 아, 중견수 잡지를 못합니다. 박혜민 키를 넘겼고 정훈은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어허, 볼 빠졌습니다. 정훈이 3루까지 무혈 입성. 좋으면 좋겠네요. 어허, 걷어 올렸습니다. 큰 타구예요. 중견수 쪽 센터 쪽 담장 담장 넘어갑니다. 이우민의 투런퍼. 몇 년 만에 보는 이우민의 투런 홈런입니까? 시즌 마수거리 홈런을 때려내는 이우민. 오랜만에 1군 무대 선발 출장을 해서 정말 오랜만에 홈런포를 터뜨리는 이우민입니다. 점수는 6대2. 넉 점차 롯데가 앞서 나갑니다. 자, 이거 뭐 정말 무슨 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노볼 원 스트라이크.
아, 또 안타를 치네. 김상수. 아하, 지금 넘어갔어. 점수 6대4가 됩니다. 뭐 완벽한 실투였고 그걸 놓치지 않는 김상수네요. 걷어 올렸습니다. 센터 쪽으로 뻗어갑니다. 담장 넘어갔습니다. 최준석의 솔로퍼. 점수 7대4를 만드는 롯데자이언츠의 캡틴 4번 타자 최준석입니다. 자, 최준석이 7대4 그리고 본인의 세 번째, 오늘 경기 세 번째 안타, 네 번째 타점. 유격수, 어허! 놓쳤어요. 가랑이에 빠졌습니다. 김상수의 가랭이를 뚫고 지나가는 강민우의 강력한 타구. 원볼 투스트라이크. 툭 갔다 됐습니다. 우전 안타. 강민우 2루까지. 원아웃 주자 1루 1루. 3 투 풀 카운트. 좌측의 안타. 2루 주자 강민우가 3루를 받고 홈으로 내달립니다. 홈에서 들어옵니다. 오윤석의 1타점 적시타. 점수는 8대4가 됩니다. 또다시 더블 스코어를 만들어내는 롯데자이언츠. 몸쪽에 맞았어요. 자, 오승택이 툭 갖다 밀었습니다. 우전안타 역시 사지택. 3루주자 여유있게 홈으로, 그리고 2루주자 마저 홈으로 들어옵니다. 점수 2점을 더하는 롯데자이언츠 10대4가 됩니다. 사지택 오늘 3타수 3안타 2타점. 툭 갖다 낸 타구 중견수 박혜민이 잡아냅니다. 하지만 3루주자가 홈을 파고들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는 타구. 점수 한 점 더 득점합니다. 점수 11대4가 됩니다. 아, 오승택이 지금 2루까지 도루를 성공을 했고요. 무관심 도루로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잡아당겼습니다. 1, 2간을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3루 받고 홈으로 내달립니다. 홈에서 들어옵니다. 점수 12대4 트리플 스코어 만듭니다. 김문호의 1타점 적시타. 3-1. 아, 장외 홈런은 아니네요. 최영우의 솔로 홈런입니다. 빗맞은 타구. 자, 1루수 익수까지 3명이 쫓아갔지만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 지금 볼이 빠졌네요. 자, 나바로가 2루까지 갔습니다. 중전, 아, 안타가 되네요. 2루 주자가 홈까지 들어옵니다. 이번에도 안타예요. 초구 센터 쪽 넘어갑니다. 점수 12대9가 됐어요. 오늘 안에 경기가 끝날 수가 있을까요? 아, 또 1, 2간에 안타입니다. 아, 롯데의 두 번째 투수 이명우 선수입니다. 참 안타깝죠, 본인도. 자, 페어볼이에요. 1루 주자를 잡아야 됩니다. 1루 주자를 홈에서 잡아야 돼요. 네, 1루 주자가 3루까지 갔네요. 땅볼 타고 2루 정면. 자, 삼성의 5회 초 공격은 5점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사실 롯데 이 비기닝의 어떤 시발점이었거든요. 가마 돌린 타고 좌측으로 뻗어갑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그리고 팬이 한 번에 잡아냅니다. 강민호의 솔로퍼 시즌 24호 홈런 선두를 공고히 다지는 강민호의 솔로퍼. 점수는 13대9가 됩니다. 아, 오늘 정말 롯데는 뭐 그냥 타격으로 조지네요. 뭐 이 표현 말고 다른 표현이 있습니까? 그냥 타격으로 조집니다, 진짜. 유니폼을 입고 뛰고 있다라는 거.
1루수 잡지를 못합니다. 3-2 풀카운트. 우전 안타. 자, 바깥쪽 잡아주지를 않고요. 일단 염준석 코치님께서 올라가서 롯데가 지금 타임을 한 번 더 쓸 수 있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안 바꿔도 돼요. 불펜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초구 낮아요. 변화구 이번엔 몸쪽 들어왔어요. 원핸드원. 변화구 파울. 바깥쪽! 아, 조금 빠졌네요. 바깥쪽! 루킹 스트라이크! 말루를 막아내는 이성민! 구자욱을 돌려 세웁니다. 실점하지 않는 이성민입니다. 4점차 리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잡았어요. 아, 카메라 감독이 우리를 속였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승엽을 좌익수 플라이로 잡아내면서 최종 스코어 13-9로 롯데 자이언츠가 삼성에게 승리를 합니다. 자, 오늘 경기 뭐 롯데의 타선이 터지면서 결국에는 삼성에게 13-9 넉점차 승리를 했고 끝까지 이성민 선수가 또 잘 막아주면서 롯데의 승리를 지켰네요.